기술 잘 몰라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휴대폰을 안 쓸지도 몰라. 다음 디바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는 진짜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 다 자비스 같은 걸 하나씩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요즘 뭐 AI니 로보틱스니 이런 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만큼 쏟아지는 소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혼란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이것만큼은 꼭 아셔야 된다. 기술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싶은 뉴스들이 있어서 한번 요약해봤고요.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기술들 우리만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깔끔하게 요약을 다 해와봤습니다. 어려운 설명들은 빼고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2025 상반기 테크 트렌드 탑10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메타의 손목 인식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전기 신호가 근육을 타고 흘러요. 그래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손목에 밴드를 차서 이 근육 밖으로 미세하게 세워나는 그 전류만으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데모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손목에 밴드 같은 걸 차고 있고 이걸로 막 커서를 움직이거나 클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뭘 하는데 쓸 수 있냐면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안경 같은 거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작해요? 손목 밴드를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대단한 거냐면 대부분의 기술들이 막 몸에 칩을 심거나 뇌에 칩을 심거나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몸에 칩 심어서 그걸로 전자기기 조작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메타에서는 비침습형, 그러니까 몸에 뭘 심지 않고도 밴드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동작 구현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메타가 늘 집중하는 거는 넥스트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전자기기는 뭐가 될까인데 오큘러스라는 게 안대처럼 쓰는 기기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거를 딱 썼을 때 이걸 어떻게 동작하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원래는 컨트롤러를 손에 잡고 있어야 돼, 게임기처럼 이 얘를 조종하려면. 그게 아니라 손목 밴드만으로도 여기는 화면들을 막 조종하고 할 수 있게 된다. 아이언맨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푸쭈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연구를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봤어요. 근육에 흐르는 신호를 분석해서 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확도 높이는 게 어렵고 범용성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운데 메타가 그걸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어떻게 더 활용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 UI입니다. 애플이 WWDC라는 그 매년 하는 개발자 신기술 발표회 같은 데에서 대규모 UI 업데이트를 예고를 했는데요. 진짜 액체처럼 움직이고 유리처럼 움직이고 우리가 또 처음 보는 유형의 UI였어요. 사실 이 디자인이 유행한 건 한 3, 4년 전이었는데 이렇게 범용성이 있게 다 적용을 시킨 게 또 애플의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죠. 애플이 이렇게 UI를 바꾼 의도가 있다고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애플도 비전 프로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안대처럼 된 거. 그래서 그걸 끼면은 또 우리 일상생활이 보이면서 거기 이제 진짜 자비스 처럼 막 화면들이 떠요. 그 환경을 사람들이 편하게 쓰려면 뒤에 있는 백도 보이고 앞에 있는 화면도 보이고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투명한 디자인이 용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생각한 거죠. 이 UI를 그냥 하나로 통일감 있게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 투명도가 있고 그 백그라운드가 잘 보이는 디자인을 다 같이 통일시켜서 이 비전 프로에 대한 디자인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애플이 어느 정도 똑똑한 수가 아닌가 저의 내피셜이고요. 저는 애플의 이런 UI 시도가 결국 디자인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서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 어떤 비판도 나오냐면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식의 발표회를 하면은 다 AI에 관련된 최신 기술에 관련된 업데이트 얘기를 해주는데 애플은 UI 업데이트를 했다? 그럼 너네는 AI 쪽이나 그런 데에서 발표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애플은 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를 놀래키는 발표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숨겨두고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세 번째로 샘 알트먼과 조니 아이브의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 예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픈 AI의 CEO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있던 시절에 이 사람은 내 영혼의 단짝이야 라고 최고 총 디자인 책임자, 그러니까 애플의 그 느낌 좋고 감도 좋은 디자인을 모두 담당했던 조너선 아이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너선 아이브라는 사람이 IO라는 하드웨어 개발 회사를 차렸었는데 그 회사가 오픈 AI에 인수를 했다는 거죠. 두 리더가 나와서 막 이렇게 영화처럼 막 걸어다니는 그 영상이 발표가 돼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진짜 무슨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식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하고 걸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고, 근데 그 영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굉장히 팬시하고 제3의 기기, 랩탑 휴대폰 다음으로 쓰는 기기가 될 거라고. 그래서 또 어떤 디바이스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XR 글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글도 애플의 WWDC 같은 행사가 있어요. I.O. Conference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표된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중 한 가지일 뿐이에요, 얘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구글이 옛날에 스마트 글래스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아서 한동안 사장시켰었어요. 그걸 이제 다시 끌고 와서 우리가 이 개발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넥스트 휴대폰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전자기기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뭐 AI가 나오고 에이전트가 나오고 하는데 직접 우리가 휴대폰으로 다 조작하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직관적이냐, 좀 더 미래적인 디바이스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대처럼 쓰는 그런 형태의 기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일반 안경처럼 생겼어요. 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제 카메라랑 오디오 달려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안경을 쓰면은 아무것도 없던 현실에 이제 막 인터페이스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카톡 메시지도 뜨고 네이버 지도도 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경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인데, 휴대폰을 쓰다가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주머니에 넣거나 어디 치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안경이 어느 순간 우리의 뭔가 필수 디바이스가 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경처럼 생긴 걸 써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가 맞나? 저는 안경 안 쓰고 싶어서 라식한 사람인데 전자기기로서 필수로 안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아이러니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런데 구글이 되게 잘한다고 느낀 거, 젠틀몬스터랑 협업을 발표했어요. 우린 이 스마트 안경을 만들 건데 너네가 디자인 신경 쓸 거 아니까 애초에 감도 좋은 젠몬이랑 함께해서 패션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최첨단 디바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만들게 하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다음으로 또 구글에 대한 소식인데요, AI 검색 모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검색으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구글시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은 구글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파워풀하기도 하고요. 이런 구글이 한때 왕권을 위협받았던 때가 있어요. AI가 첫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막 챗GPT 쓰고 퍼플렉시티 쓰고 하면서 야 이제 검색 엔진이 사라질 수도 있어, AI한테 질문하면 얘가 다 찾아주니까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구글이 그때 주가도 엄청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글이 우리는 검색 엔진에 그냥 AI 통합시켜버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구글 검색하면 AI 요약 이렇게 조그맣게 뜨긴 하는데 그게 성능이 막 좋진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진짜 AI가 탑재된 것처럼 뭘 요구하면 거기서 쫙 찾아서 내용 요약도 해주고 뭐 보고서 작성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예고를 한 거죠. 구글 검색 엔진이 다시 한번 왕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뭘 느꼈냐, 늘 얘기하는 수렴 진화. 모든 AI 툴팁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카피하면서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그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나 챗GPT 같은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에 다 통합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국내 소식입니다. 삼성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대규모 파운드리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파운드리가 뭐냐면 반도체 공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제품을 팔아, 완제품. 과자처럼 다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를 갖다가 파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파운드리인데 거기는 고객사에서 설계도 같은 걸 보내주면 그 설계도대로 커스터마이징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인데, 삼성 반도체가 사실 최근에 좀 어려웠거든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성능이 좀 최신 기준을 못 미쳐서 경쟁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옛날에 비해서 점유율이 정말 정말 많이 내려간 상태였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테슬라에 칩 많이 필요한데 한 22조 원어치 칩을 너네 파운드리에 맡길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고요. 이게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준 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건 약간 저성능, 최신 기준은 아니라 약간 로우 레벨이라서 너네한테 맡길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최신 기술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정도의 기업이 계약을 했다라는 건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계약할 룸이 열려있다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삼성의 좀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근데 결국은 그 성능을 끌어올리고 엔비디아나 주요 고객사들의 너네 반도체 좋아 내가 써줄게 성능 인정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좀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니까 좀 잘하기를 바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와 구글에서 에이전트형 AI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챗GPT는 그냥 단순히 채팅형 프롬프트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는 뭐가 다르냐, 내가 뭘 시키면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막 수행을 합니다. 보고서 하나 써와 하면 지금은 보고서 싸왔쌍 하고 끝나는데, 에이전트는 내가 이렇게 써볼게 저렇게 써볼게 수정해볼게 찾아볼게 내용 없어서 더 찾아와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자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건데, 에이전트형 기능을 발표했고 그게 이제 챗GPT에 실제로 탑재가 된 모습이고요. 실제 써봤는데 성능은 아직 좀 끌어올릴 여지가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수렴진화하고 있다는 거. 오픈AI보다 더 대단한 건 구글에서 제미나이 에이전트를 발표했는데, 챗GPT는 애초에 언어 모델로 출발을 해서 언어에 특화된 친구고요.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라는 AI는 올라운더로 목표로 개발이 됐어요. 오디오나 비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것도 구글 IO에 나왔던 내용인데 데모 영상 보면은 얘가 화면도 직접 보고 얘기하면서 이게 찾아줘 했더니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크롤링도 직접 하고 실질적인 에이전트에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미나이의 이 에이전트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메타의 공격적 인재 영입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 AI 업계에서는 이 메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구글에 있는 AI 개발의 필수 요직에 있던 팀장급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천문학 적금 해가지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자꾸 애플 인텔리전스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오픈 AI의 또 헤드급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자꾸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그만큼 메타는 이 AI 시장 스펙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뜬 뉴스에 따르면 한 사람한테 총 1660억 정도의 연봉 패키지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1660억?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메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플에 대한 소식인데요, 저는 좀 늘 의문인 게 이렇게까지 AI 기술이 많이 올라왔는데 애플처럼 왜 잘하는 기업이 시리를 귀엽게 멍청한 수준으로 두냐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도입을 해서 점점 레벨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본인들의 자체 기술력이 아니라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외부 회사 기술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리가 점점 똑똑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챗GPT가 탑재되는 그런 느낌이 될 거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플이 원래 이제 내부 정보 보호, 프라이빗 서비스 이런 거에 되게 집중했었고 본인들이 만든 생태계 구축에 되게 열을 올려왔단 말이에요. 뭐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것들이 호환성도 되게 좋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체 생태계 구축을 좀 깨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으로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거죠. 외부 기업들이 이 시리를 개발하려면 어쨌든 고객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룸은 열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제 애플이 갖고 오던 정책권이 약간 좀 상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GPU라는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모든 기업들이 AI 가지고 막 출혈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가 GPU고 그 GPU를 제일 잘 맞는 회사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 제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시총 1위를 찍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제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데에서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반도체 칩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언제까지나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의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독자 설립을 위해서 자체 반도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TPU라는 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이걸 어느 정도 엔비디아 GPU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줄이는 거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75%였다가 올해는 70%였다가 내년 65%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이 떨어지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전체 시장 크기 자체가 커져서 점유율은 떨어져도 매출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요. CUDA라는 서비스가 있거든. 얘는 뭐냐? 엔비디아 GPU를 쓰려면 이 CUDA라는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GPU를 처리하는데 되게 용이한 친구예요. 옛날부터 CUDA를 쓰던 사람들은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나는 CUDA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엔비디아 GPU를 또 사, 이런 식으로 CUDA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사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 GPU 때문에 또 CUDA를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 CUDA라는 서비스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이런 CUDA 같은 플랫폼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 드라이브라는 친구가 있고요, 바이오 쪽에 바이오 니모라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 익숙해지게끔, 어차피 사람들 성능 좋은 이상 잘 안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락인, 이 환경에 좀 갇히도록 하는 그런 똑똑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것 때문에도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이 어느 순간 필수 디바이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총 최신 기술 테크 트렌드에 대한 10가지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고 중요하다 싶은 소식, 앞으로 뭔가 이거는 큰 일의 도화선이 되겠구나 싶은 거물들만 와서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기술 트렌드 따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러 제가 막 다양한 AI 모델들이 성능 경쟁하는 얘기는 뺐는데,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얘가 좋아도 일주일 뒤면 또 다른 애가 좋다 그러고 6개월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추적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최신 기술 트렌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납득시켜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와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